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액비 만들기에 도전하는 남자 예솔 분재원 액비 공장장 이재룡입니다. 자, 저도 유튜브에서 하도 좋다라고 선전을 해서 드디어 저도 이걸 입수를 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팔더라고요. 궁금하죠? 짠! 마이크로 스타트 60. 네. 2만원 줬습니다. 택배비만 6천원을 날래요. 2만 6천원 줬거든요. 하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저의 앞에서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두 번째로 한번 최강 액비를 만드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만드냐고요? 아니죠. 예솔지가 그만한 실력이 됩니까?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준대요. 워낙 그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이 사모님이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서 절대 보여줄 수는 없답니다. 대신 이 나긋나긋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긋나긋하던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목소리도 좋지요. 아, 혹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사모님 몰래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아니, 커피 사드리라고. 아, 커피 사드리라고. 자, 전면은 그렇고 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비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 특성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좀 깔끔하게 오지 인쇄가 좀 등등은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마이크로 스타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아주 선명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알고 계신 지식과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통기성, 통수성이 좋아지고 통기성은 공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통수성은 물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좋아지고 토양의 수분 보수력을 향상시키며 영양분의 용탈을 감소시킵니다. 영양분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감소를 시킨대요. 아주 이렇게 쉬운 말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의 활력을 촉진시켜줍니다. 토양 미생물의 활력을 촉진시켜주는데 여기 자체에 미생물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없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대개 미생물이 들어있는 것들은 미생물이 들어있다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미생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 네. 아,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의 활력을 촉진시켜주니까 이 자체에는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걸음 자체는. 그 다음 높은 유기물 함량과 더불어 NPK 및 각종 미네랄을 포함한 완벽한 기비용 비료입니다. 그럼 이 기비용 비료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아니지,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자고요. 자, 기비용 비료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밑거름용이라고 나와 있죠? 아. 네, 밑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비용이다라는 말은 이 밭에다가 그 채소를 씨앗을 뿌리거나 그 다음에 모종을 옮겨 심잖아요. 그 이전에 흙을 파 뒤집죠. 그랬더니 이 거름을 싹 뿌리고 뒤집어서 그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노바틱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친절하게. 추비용으로도 쓸 수는 있답니다. 추비용은 또 뭐예요? 덧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아, 예, 덧거름으로, 예, 추가거름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을 보니까 우유, 과체류, 엽체류, 근체류, 과수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과채류는 과일, 채소,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오이, 가지 등. 그 다음 엽채류는 이파리 묻는 거 있죠? 그래서 상추, 배추, 양배추 등. 그 다음에 근채류는 뿌리를 묶는 거거든요. 뿌리는 당근, 감자 등. 그 다음에 과수류는 사과, 배, 포도.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사과, 배, 포도에만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온갖 과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는 아주 좋은 비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사용량을 여기 확대시켜 좀 봐주세요. 네, 지금 확대시키고. 네. 사용량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200에서 300kg을 300평당, 그러니까 평당 1kg씩 평균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20kg니까 요거 하나 가지면은 20평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퇴비와 사용할 때는 요걸 갖다가 절반으로 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하고 같이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니? 이 닭동거름은 좀 그 뭐라 그럴까, 일반 이렇게 그 깻묵이라든가 이거다가는 조금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하고 이거 동물성으로 이렇게 써야 될지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개분을. 자, 여기 제3종 복합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보입니까? 그래서 제3종 복합이 또 뭔가 제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3종 복합 비료를 찾아보니까 1종, 2종, 3종, 4종, 5종 해갖고 뒤에 영어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해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우리 딸내미가 이쁘게 편집했을 겁니다. 자, 보면은 1종 복합 비료는 인산, 암모늄, 황인산, 암모늄, 염화칼륨,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화학적 과정에 의해서 제조한 비료. 그 다음에 2종은, 3종 복합비료니까, 3종 먼저 보고요. 3종 복합비료 보니까, 제2종 복합비료 원료 비료에 유기물을 첨가하여 배합한 것. 그러면 제2종 복합비료에 원료, 복합비료 원료 비료에 유기물을 첨가하여 배합한 것. 그러면 이 3종은 지금 여기에 화학거름도 들어있고 유기거름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2종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막 나왔습니다. 제2종 복합비료를 보니까 화학비료를 기계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무기질 질소비료 해갖고 막 쭉 나와서 이것을 2종 이상 배합해서 만든 비료. 그러면은 제3종 복합 비료는 이것은 천연 비료나 이 친환경 비료라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 화학 비료하고 섞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화학 비료 성분량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유효 성분량. 그러니까 질소 5, 그 다음에 인산 4, 가리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44 그럽니다. 그 다음 유기물은 30%. 그 다음 수용성 고토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용성 고토 1% 이렇게 되어 있고, 원료명 및 배합 비율, 가공 개분 75%. 그리고 가공 개분이 또 뭔가 제가 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해갖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공 개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효, 이 거기 사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면은 가공 개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닭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옛부터 유기질 자급 비료로 사용되어 왔고 자연 건조한 것은 특수 비료로 또한 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유기질 자급 비료로 이용되어 왔으나 수분 함량이 55-60%이며 악취가 심해서 취급이 곤란하다. 자연 건조한 것은 건개분으로서 특수 비료로 지정되어 있고 황산 또는 발효 처리하여 화력 건조한 것은 개분 가공 비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공 비료라고 하는 것은 가공 개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발효 처리를 했거나 또는 황산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처리를 한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화력 건조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균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 화력 건조라는 거 뭐예요? 불로 떼서, 예. 건조시키는 거니까. 끓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 이제 이 밑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제가 그랬잖아요. 닭똥거래면은 황산을 쓴다라고 네. 여기 황산 암모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암모늄이 여기 쓰였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황산 암모늄이 6%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분해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황산을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게 예, 말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대게 이 요즘 나오는 닭똥거름은 축사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효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냄새가 막 사람이 옛날처럼 이렇게 시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냄새는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그 냄새마저도 일반 도시인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황산 암모늄을 넣지 않았을까. 아. 냄새 제거도 하고 이제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공 개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발효한 개분을 받아서 가공한 것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효한 개분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발효와 우리 그 교수님 발효 과정에서는 반드시 냄새가 나죠. 냄새 납니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효,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네, 네. 유기물질이 발효가 되면, 네.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암모니아도 포함되는 네.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암모니아 냄새가 뭐 CO2가 나올 수도 있고, 오줌 냄새? 뭐, 그런 냄새가 나겠죠. 네. 암모늄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 가스에 의한, 가스에 섞여 있는 그런 인자들에 의한 냄새가, 그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냄새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발효 과정을 억제시켰다라는 얘기죠. 발효지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봐야 되시죠? 뭐,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산가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인산가리는 못 찾았습니다. 상품은 많은데, 상품은 많은데 인산가리가 13.5%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인산가리가 상품은 많은데 인산가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네이버에 없어요. 인산가리는 네. 그 비료용으로 네. 산화인산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화 보통 우리가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칼륨 네. 칼륨을 우리가 이제 포타슘이라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네. 그래서 이 인산가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제1인산칼륨 네. 이렇게 돼서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인하고 네. 칼륨이 서로 결합해 있는 게 아니고 네. 비료용으로 그 만드는데 네. 그 오산화인하고 네. 네. 산화칼륨하고 네. 섞어 놓은 겁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인산가리는 섞어 놓은 거다.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 네. 그래서 공장에서 네. 그렇게 섞은 거를 네. 뭐 비율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네. 대개 그 오산화인산 같은 경우는 네. 50% 내외 정도. 그다음에 산화칼륨 같은 경우는 한 30% 내외 정도 네. 이렇게 혼합해서 네. 상품으로 팝니다. 네. 그럼 그걸 사다가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섞어서 네. 적당량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고 이 황산 암모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황산이 지금 두 번째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개분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 황산을 쓴다라고 해서 황산은 그런 줄 알겠어요. 암모늄은 뭡니까? 암모늄은 네. 그냥 황산만 쓰면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네. 물하고만 접촉해도 폭발하는 성질이 있고 네. 그냥 타면 네. 그냥 탑니다. 네. 다 녹여버리고 네. 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황산 자체를 쓸 수 없으니까 네. 거기다 염을 붙이는데 네. 암모늄이 그런 염의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황산의 강산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황산의 성질이 없어진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좀 안정화를 시켜서 네. 급격한 반응을 하지 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황산 암모늄이 들어가면 네. 그 뭐 황산에 의해서 뭐 냄새는 좀 없앨 수 있지만 네. 결국 황산과 암모늄이 분해될 거고 네. 그럼 암모늄은 염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에 축적이 될 거고 네. 황산은 물 줄 때마다 이제 씻겨져 나가겠죠. 네. 밭에서는 뭐 비 오고 물 주고 하면 네. 워낙
그 흙이라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계속 희석되니까 뭐 작물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찾아온 자료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이 황산이 이 누적되면은 생육 장애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뿌리를 갖다가 발달을 저해하고 뿌리에 해를 줄 수 있고 당연하겠죠. 네. 어차피 강산인데. 네. 그다음에 또 아니 여기 황산 암모늄에서 암모늄은 질소로 흡수되고 흡수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밭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한정된 공간에 있는 화분 안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암모늄이 뭐 분해돼서 흡수되는 양보다 화분에 축적되는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화분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화분에 백태가 끼는데 하얗게 뭐 이렇게 끼잖아요. 그게 염의 축적이거든요. 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암모늄도 염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뭐 나트륨도 염의 일종이고 뭐 칼륨도 염의 일종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쓰면 그 백태가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염인들이 다 그 화분의 미세 부공을 막아서 결국은 통기성 뿌리가 그 호기성 뿌리가 화분이 통기가 안 되면 특히 소나무 종류 자사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뿌리가 질식할 수 있죠. 그래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 황산이 덜 빠져나가면 그것에 의해서도 뿌리가 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황산 암모늄이네요. 그래서 넓은 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조그만 화분에 있는 그 딱 한정된 생태계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요소 4% 이것은 뭐 요소도 이것도 함부로 쓰면 그 식물이 죽을 수 있죠. 제가 잔디를 기르는데 그 요소를 조금 이렇게 좀 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그 요소 떨어진 곳에서 잔디가 죽어요. 그건 이제 화학 비료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소도 화학 비료를 분재기에서 조금만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식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말고 그 발효 천연 거름을 쓰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되버리니까 요소비는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은 염록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혼합한 그런 영양제를 사다가 희석해서 그 작물의 그 잎에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게 되는데 뭐 그건 뭐 굳이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유해한 성분이니까. 근데 아무리 유해한 성분이라도 이게 이제 화학 제품의 특징은 고순도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뿌리로 저런 마그네슘을 계속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뭐 그 아주 저는 예솔표 액비를 메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마법같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아주 성장이 좋고 95% 이상 막 부정화도 잘 나오고 하는데 굳이 뭐 마그네슘을 또 따로 인위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굳이 더 이상 예솔표 액비를 쓸 거면은 쓸 필요는 없다. 쓸 필요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저 누가 국내 최고 명품 액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구스타트예요. 근데 구스타트를 제가 주문했는데 아직 안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 구스타트도 그 제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 봐보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이 제작이 되면은 많은 분들한테 반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추가 제작을 하게요. 구스타트도 제가 이렇게 보면
NPK 비율이 544. 이거랑 같아요. 뭐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네. 칼슘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네. 이것도 뭐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과수류에 네. 사용하는 네. 그런 거름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걸 분재해서 사용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분 비율을 봐도 거기도 닭돈거름 75%에다가, 아, 이, 화학거름 25% 비율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유기물이 60 이상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아니 뭐 굳이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고 액비를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네. 예술표 액비 외에 다른 거를 주거나 뭐 일부러 뭐 마그네슘을 뭐 이렇게 뿌려주거나 칼슘을 주거나 뭐 철 성분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봄부터 가을까지 액비만 줘도 아니 나무들이 그렇게 그냥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굳이 뭐 다른 거름을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고 명품 액비를 만들려고 지금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참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니 세계 최고의 액비는 예술표 액비인데 뭘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과다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노바텍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액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일단 여기에 25% 거기에서는 그래요. 이것이 이 거름을 누가 친환경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25% 화학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거름은 친환경, 제 생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노바텍에서도 이건 친환경 거름은 아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요소가 이 개분만 나와 있는데 미강, 쌀겨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쌀겨도 사실 그 발효 거름 소재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는데 그건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름인데 굳이 액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것은 권하지 않는다. 사실 이 거름 우리가 지금 와서 막 문제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거름 하나 만드는데 진짜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하겠죠.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뭐 이런 것들 뭐 돈 막 썰어 넣어야 이런 제품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예술표 액비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시간이 들렀는데 근데 요런 거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분들 이 이노바텍에서 이야기했던 것 원칙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걸 기준으로 이걸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걸 기준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요걸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액비를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화학거름이니까. 화학거름이 25%였는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생물을 전공을 하셨지만은 사실 또 난 전문가이기시도 하잖아요. 뭐 나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좀 유명 인사입니까? 유명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난 재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에다도 액비 한번 쓰라고 그랬거든요. 액비를 쓰라고 했더니 2, 3년 안에는 이 토기가 막 불어난대요. 근데 2, 3년 지나고 나서 이 포기가 그냥 녹아 없어진답니다. 뿌리부터.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액비 가지고 난에는 절대 쓰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 한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실험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 교수님도 난 이제 재배해서 분양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빨리 1, 2년 안에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빼돈 벌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욕심이 사람 잡는다고 네. 빨리 그 촉을 늘리려면 네. 아주 그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막 잘 늘어나고 또 홀몬제도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축 뿌려주면 여기저기서 막 신화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뛰어서 팔면 그 100% 죽습니다. 100% 죽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이 사실 이 이노바텍에서도 액비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 변형시키는 것은 자기 본인 원치도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노바텍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마이크로 스타트라고 하는 이 걸음은 네. 밑거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밑거름용 걸음으로 개발을 했고 상품화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지 이거를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물에 녹여서 쓰건 네. 뭐 어떻게 해서 쓰건 그건 네. 사용하는 사람 자유인데 네.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그 확답 액비를 써서 만들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사전 복합 비료가 그 물에 녹여서 쓸 수 있는 액비 제조용 걸음으로 화학비료도 아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 명품 액비를 만드는 건 물 건너 간 겁니까? 물 건너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술표 액비를 계속 믿으시고 그 예술표 액비를 제대로 지금처럼만 계속 만드시면 네. 더 이상 뭐 더 좋은 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분재용 걸음에서 예술표 액비만큼 좋은 걸음은 못 봤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폄훼를 당했어요, 폄훼. 아니, 폄훼가 아니고 음해를 당하셨어요. 아, 음해를 당하셨어요? 네. 뭐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뭐. 그러면은 이걸 갖다 친환경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네.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네.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네. 이 회사가 네. 친환경 인증을 왜 안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놓으면 네. 친환경 아마 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네. 왜 안 했겠어요. 그거 제 저 이렇게 친환경 걸음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 친환경 걸음은 화학 걸음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높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스타트 60이라는 상품이 네. 친환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네. 당연히 받았겠죠. 네. 안 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 농약을 써도 농약을 이렇게 혼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이제 48시간 이내에 써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죠.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고농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할 때 반드시 뭐 워킹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희석 배율대로 맞춰서 희석을 해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고농도로 있을 때는 활성에 네.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들이 한번 희석이 되면 네. 활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화학 제품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종류도 네. 마찬가지예요. 물에 녹는 순간부터 그 활성도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약의 그 약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지만 네. 또 우리가 농약을 하나만 한 종류만 갖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농약사에서는 항상 그 주의사항에 네. 한번 희석을 하면 네. 반드시 이틀 이내 사용하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놔야 네. 자기네들도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액비를 만들면 이것도 액비를 만들면 이틀 이내에 써야 되나요? 뭐 개분이 있으니까 뭐 그 발효는 아니, 일어나겠지만 화학 성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그럴 필요가 뭐 시간을 오래 놔뒀다가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왜 개분은 나중에 서서히 발효가 되잖아요. 네, 서서히 발효가 될 테니까. 네. 근데 이제 화학걸음은 바로 발효 화학걸음은 25%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막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반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액티비티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활동성이 예, 네. 활성도가 네, 떨어져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른 인자에 의해서 물속에도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성분들이 뭐 작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활성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거죠. 우리 교수님 의견이었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깔끔하게 이걸로 세계 최고의 액비를 만드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 걸음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왜 그러는 거니? 이 걸음을 만든 그 목적을 보면은, 이게 밭작물, 과수용, 요걸로. 밭작물 밑거름용이잖아요. 밑거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화학 거름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 거름하고 이걸 갖다가 절묘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텃밭이라든가 또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분재 소재를 갖다 생산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네, 분재 소재를 생산하는 분들이 닭동거름 많이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황산이 6%가 되니까 황산 아모늄이 6%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분에서는 문제가 되지만은 땅으로 예, 내려가면 밭에서는 뭐 문제가 전혀 문제될 건 없죠. 네, 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걸 갖다 혼동하시는 분은 분재하고 과수원의 과수하고 이게 헷갈린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 구별을 못하는 거고 이 굿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것 위에 성분이 4,5,5에다가 아 5,4,4였던가요? 5,4,4에다가 거기에다가 칼슘이 대폭 강화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거름 회사가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만든 물건도 사용을 잘못하거나 오용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걸 갖다 화분에다 올려놓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나무 상태에 따라서, 뿌리 상태에 따라서 거름의 양을 다 조절을 해야 된다.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자기들하고 그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달라. 그분 말이 난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분재 거름으로 자기들이 원래 생산한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이 와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 찍고 광고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것하고 우리 이 자기들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거름 밭에다 사용할 겁니다. 제가 이 거름으로 이제 액기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혹시 그 실패라기보다는 포기라는 말이 아니, 시도도 하지 못하고 제가 억울하지요. 시도도 하지 못하고. 상추밭에다가 뿌려야 돼. 네, 상추밭에다가. 네. 그래서 거를 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은 이 회사가 원래 의도했던 걸 100% 구현해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 사용해버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예. 예전에는 그렇게 거름을 잘못 사용하면 내작물, 내나무만 예. 피해를 보는데 예. 요즘은 이렇게 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로 또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있는 그 초보들은 그냥 그거 믿고 쓰다가 결국은 예. 실패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분재계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그런 거죠. 그러죠. 난초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대로 된 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고 난초를 잘 키워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그냥 가르쳐 주면 난초보자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다가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난계를 떠나죠. 참고로 이제 추가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화학거름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땅에서 사용할 때는 개분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 화학거름을 사용해서 생기는 데미지를 이 쉽게 말해서 개분이 다 나중에 이렇게 속된 말로 컴프라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땅에서 사용할 때는. 근데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분재용 거름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그런 도시 근교의 그 뭐라 그럴까 텃밭. 예, 또 뭐 이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 쓰면은 아마 이 회사가 연구한 목적 또 이 비료를 만든 목적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니까 이 비료로 인해서 문제는 전혀 안 일어나고 효과는 극대화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 사용되니까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엉뚱한 데다 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거를 이제 녹여서 네. 뭐 액비를 만든다고 하면 네. 저거 몇 그램을 몇 리터에 녹여야 네, 그거, 제대로 된 효과가 네. 나오는지는 각 변수별로 네. 응? 각 시속 배수별로 다 테스트를 해서 네. 다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액비를 만들려면 그것 자체도 그 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 데이터가 없이 뭐 어떻게 그 액비를 최고의 액비를 만든다고 이렇게 덤빈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면 그 우리 교수님은 예술표 액비가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 분재용 액비 맞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전 네. 다른 거 하나도 안 줍니다. 우리 감독님이 운전하고 정신없어요. 뭐 좋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 생각나. 저는 네. 예술표 액비를 올해 만든 예술표 액비를 네. 내년 후년에 사용합니다. 네. 쟁여놨다가 네. 2년을 더 묵혔다가 씁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은 그 묵힌 액비에서 깻묵 냄새가 난다는 네. 교수님께서 혹시 아직 그 깻묵 냄새까지는 안 납니다. 아직 최고 명품 액비는 아직 사용 안 하고 네, 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남들이 다 하길래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8년 전 사건 공개해 주십시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 알죠? 자, 이상 예술분재원 천하 우주 최강의 명품 액비를 만들려다가 첫발부터 포기한 남자 예술지기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